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유나 칸 77의 스포트라이트를 장악하다 핑크 이미지가 미디어 열풍을 일으킨다를 소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배우 겸 가수 유나가 눈에 띄는 핑크 의상을 입고 화려하고 고혹적인 모습으로 제77회 칸 영화제에서 역사를 썼다. 유나는 세련된 패션 스타일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시선을 사로잡으며 파파라치뿐 아니라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기억에 남는 순간과 유나가 어떻게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소셜 네트워크를 폭발시켰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 미디어와 팬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벤트인 유나 칸 77의 스포트라이트를 장악하다 핑크 이미지가 미디어 열풍을 일으켰다를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77회 칸 영화제에서 실력파 배우 겸 가수 유나가 레드카펫에 눈에 띄게 등장하며 뜨거운 열기를 일으켰다. 유나는 밝은 핑크색 의상으로 전문 파파라치부터 영화, 패션 애호가까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화려하고 절묘한 이미지. 유나는 눈길을 사로잡는 핑크색 드레스를 선택하는 것은 물론 세련되고 품격 있는 패션 스타일도 뽐냈다. 부드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파스텔 핑크 드레스는 부드러우면서도 고혹적인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세련된 디테일이 돋보이는 롱드레스 디자인과 완벽한 액세서리로 유나는 칸 영화제를 찾은 수많은 유명 스타들 사이에서 모던한 공주로 돋보였다. 자신감 넘치는 카리스마와 강한 카리스마. 유나는 육체적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자신감 넘치는 카리스마와 프로페셔널한 스타일로 팬들과 언론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레드카펫 위를 걸으며 기자, 관객들과 다정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소통했다. 유나는 환한 미소와 생기 넘치는 눈빛으로 완벽한 이미지를 연출해 모두가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오게 만들었다. 강력한 미디어 효과. 유나의 칸77 출연은 레드카펫을 뜨겁게 달궜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미디어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그녀의 이미지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 빠르게 퍼져 전 세계 팬들로부터 수백만 개의 좋아요, 댓글, 공유를 받았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유명 신문과 패션 잡지, 영화 뉴스 사이트들은 유나의 완벽한 미모를 동시 보도하며 찬사를 보냈다. 해외 스타 현황 확인. 유나는 국내 최고 아티스트일 뿐만 아니라 칸 영화제에서도 인상적인 모습으로 국제적인 스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이는 그녀의 명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국제 친구들에게 알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나는 아시아의 아름다움과 재능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적 간섭의 상징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나가 주목받는 칸 77 핑크 이미지가 미디어 열풍을 일으킨다 행사는 유나의 경력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주목할 만한 미디어 현상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유나의 새로운 행보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그녀에게 많은 놀라움과 눈부신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흥미로운 부가 이야기. 칸 77의 유나의 모습은 레드카펫 위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대중을 더욱 궁금하고 설레게 만드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로 가득하다. 의상과 메이크업을 준비하는 것부터 해외 스타들과 교류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미디어를 통해 간절히 찾고 공유됩니다. 주목할 만한 이야기 중 하나는 유나가 유명 패션 디자이너와 협업하여 완벽한 의상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원단 선택부터 드레스 입어보기. 세세한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완성하는 정교한 준비 과정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는 그녀의 전문성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침표.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 유나의 칸에서의 첫 이미지가 공개되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긍정적인 댓글과 칭찬이 잇따라 폭발적으로 쏟아졌다.
많은 팬들은 윤아가 레드 카펫 패션의 기준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며 그녀의 아름다움과 스타일을 아낌없이 칭찬했다. 그녀의 외모와 관련된 해시태그는 트위터부터 인스타그램까지 많은 소셜 내 전문가로부터의 인정. 윤아는 팬들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패션, 영화계 전문가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다. 많은 패션 평론가들은 윤아의 미학적 취향과 옷 선택에 높이 평가하며 윤아가 브랜드의 포멀하고 품격 있는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개성을 훌륭하게 표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벤트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출연으로 앞으로 그녀에게 많은 국제 협력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다가오는 프로젝트 칸 77에서의 성공은 확실히 윤아의 향후 프로젝트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다수의 주요 영화 및 음악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제품을 많이 출시하고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윤아는 국제적인 행사에서 이름을 알리며 글로벌 패션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 기회를 열어가고 있다. 치밀한 준비의 뒷이야기. 윤아와 팀원들은 제77회 칸 영화제에 출품하기 전 매우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의상, 액세서리, 헤어스타일 선택부터 메이크업 스타일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완벽하도록 세심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윤아의 돋보이는 핑크 의상은 유명 디자이너의 디자인으로 그녀의 체형과 개인 스타일에 잘 어울린다. 피팅과 편집 과정은 몇 주 동안 지속되며 가장 완벽한 드레스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미디어 반응 보그, 엘, 하퍼스 바자 등 세계 유수의 신문과 패션지가 일제히 윤아의 외모를 칭찬했다. 기사에서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패션 스타일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자신감과 매력적인 카리스마를 강조하고 있다. 일부 기사에서는 윤아를 헐리우드 스타들과 비교하며 스타일이나 품격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력에 미치는 영향. 이번 행사는 윤아의 경력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많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 그녀는 국제 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유명 패션 브랜드와 협력하고 주요 잡지 표지에 출연하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칸에서의 인상적인 모습은 윤아가 국내는 물론 국제 무대에서도 입지를 확고히 하는 데 일조했다. 밝은 미래.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윤아는 더욱 빛나는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 그녀는 계속해서 영화 및 음악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팬들에게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윤아는 국제 패션 캐스워크에서 자신의 재능과 스타일을 계속 선보이며 패션과 예술의 아이콘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윤아가 칸 77 스포트라이트를 차지하다. 핑크 이미지가 미디어 열풍을 일으켰다. 행사를 통해 윤아는 재능과 카리스마가 넘치는 국제적인 스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윤아는 아름다움과 스타일, 전문성으로 대중은 물론 전문가들의 마음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윤아의 경력에 있어 새로운 발걸음이 계속해서 많은 성공과 잊을 수 없는 감동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제 예술과 패션의 밝은 상징인 윤아의 멋진 여정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